가수 최영훈입니다. 잘할게요. 저 연주 미나 역할 맡은 이안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윤수국 역할 이현입니다. 형의 역을 맡은 진서연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더우먼의 연주와 미나 역할을 맡은 이안입니다. 아, 너무 재밌고 유쾌했어요. 대한민국 검사 만만해요? 아니, 작년부터 계속 우리 직원 부부장 검사, 부장 검사, 차장 검사, 대리 손님 때 돈 줬죠? 왜 나는 안 줘? 어? 왜 나는 정기적으로 주는 거라고 따로 안 줘? 괜찮아요. 당신은 이해해. 제가 단속한 걸 듣겠어. 진짜 선배님들의 그 아주 착 감기는 그런 연기들과 아, 역시 상부 에이씨야. 우리 상부가 이렇다니까. 요즘 이렇게 열정적으로 밤새는 친구들이 드물어요. 지금 며느리한테 이 꼴을 당했는데 안정치할 점이 누구로 보여? 아, 서버를 계속 엄지척을 계속 했던 리딩이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이상윤입니다. 이 드라마 원더우먼에서 한승욱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강민아 말입니다. 뭔가 좀 이상해. 수학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예전부터도 의견이 있었죠. 사실 코로나 때 이후로는 제가 처음으로 이런 리딩 현장에 와봤는데 많이 바뀌어 있었고 마스크를 쓴 채로 해보고 해서 좀 낯설기도 했는데 원체 연기자분들이 다 멋지게 연기를 해주셔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촬영 현장에 기대가 됩니다. 성혜 역을 맡은 진서연입니다. 유진 역할을 맡은 배우 유원근입니다. 분위기 너무 좋았고요. 대본이 워낙 너무 재밌어가지고 기대가 너무 많이 됩니다. 사람 죽이면 시체를 어디다 숨겨야 되는지 아니? 전쟁터야. 오랜만에 이제 드라마를 하게 돼서 너무 많이 떨렸지만 좋은 선배님들과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고 좋은 작가님, 감독님 토대로 열심히 해서 좋은 작품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인 타느라 몸바치는 것도 좋은데 적당히 해요. 라인이 많이 너무 재밌어요. 사실 그 미나와 연주의 온도차가 너무 달라가지고 살아온 환경부터 뭐 아웃핏부터 모든 게 다 달라서 되게 연기할 때 되게 약간 두 개의 자아가 극명히 갈리는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연생. 그럼 혹시? 당신 남편이잖아. 이야! 정말 좋은 드라마, 재밌는 드라마 가지고 가려고 다들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본이 재밌는 만큼 재밌는 작품으로 여러분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못된 역할로 나오는데 집중해서 확실히 못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게 가볍게 볼 수 있는 정말 편안한 드라마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많은 입소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봅시다!